명구님, 아, 네. 네. 또 저희 회사가 네. 딱 워라밸 잘 지켜주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막 야근 없고 6시 퇴근. 네. 또 한때 옛날에 보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되게 네. 핫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랭구님께 여쭙고 싶더라고요. 아. 랭구님은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워라밸 중요하죠. 뭐,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전 사실 워라밸 해가지고 도대체 뭐 약자가 뭐지?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찾아본 적 있어요. 워크가 있고, 키워드가 중요하니까, 라이프가 있고, 뭐, 밸런스. 결국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뭐,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새 막 유튜브 네. 보니까 워라밸 따지면은 성공 네. 못한다. 아. 워라밸 따진 애들이 일꼭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정한 워라밸이 뭘지, 한번, 랭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항상 그렇지만 이런 주제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 친구의 본질을 계속 쫓아가요. 쫓아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저희 부모님 때 보면은 월화수목 금금금 뭐 저희 부모님까지 안 가도 저희 뭐 선배 세대만 봐도 그렇게 야근도 많이 하고, 야근도 사실은 일의 연속이고, 뭐 눈치 봐야 되고, 막비 맞춰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 그렇게 일을 많이 했지만, 워라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자, 새마을 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일만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일은 많아요. 일자리도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 들어갔는데, 야근 시키면 싫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런 사람 있었지만, 일 자체가 없는 것, 그거는 이제는 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내가 정말 원하는 일만 하고 싶고, 그 외적으로는 내 시간을 갖고 싶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워라밸이 왜 나왔을까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온 키워드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지금은 일자리가 적정한데,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정안 되면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고, 눈높이만 낮추면 선택지는 많다는 거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만 찾지 않으면 선택지는 많다는 것 많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워라밸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욜로족 친구다. 욜로족은 뭐예요?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워라밸은 일할 만큼만 하고 노는 사람. 그두개 친구예요.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워라밸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되게 좀 복잡해요. 네. 랭구님 주변에는 워라밸을 잘 챙기면서 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으셨나요? 성공한 사람은 없죠. 다 일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라밸만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해요. 제가 봐도 단언컨대 없어요. 그 선택의 문제지만 성공까지 하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전 봐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대보세요. 자, 한명다 대볼게요. 자, 유재석 씨다. 이 사람이 워라밸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이분 딱 스케줄 보니까 딱몇 개만 딱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시간 확보하고. 그럼 제 말이 안 맞잖아요. 워라밸을 하는데 성공했잖아요. 본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워라밸을 해도 돼요. 이미 성공을 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워라밸을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랭구님, 그럼 네. 랭구님 회사 다닐 때 네. 그 대기업 회장님을 모셨잖아요. 네. 근데 맨날 결정할 것도 많고, 네. 일할 것도 많고,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네. 회장님은 워라밸이 없으시지 않았나요? 회장님은 워라밸이 완벽하게 있었어요. 10시 정도에 출근을 하셨고요. 오후 5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 철저하게 많이 보냈고. 그래서 오히려 뭐 직장인들처럼 뭐 야근하고 뭐술 먹고 관계 맺고 그런 시간들은 그냥 아침에 조금 하거나 점심 먹을 때좀 하거나 그렇게 가져갔지. 되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제 자기만의 시간 그런 걸 갖는 것들이 되게 철저했죠. 자기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일을 누가 시켜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 저요, 저. 이제 그랬을 네. 때 그 일을 안 하고 싶잖아요. 이걸 내려놓고 싶은데 네. 내려놓을 용기는 없고 일을 할 만큼만 딱 하고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균형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주려면 균형을 깨버려야 돼, 한 번은.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궤도에 올라갔을 때 다시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실제 제 과거 사례를 보면 그래요. 네. 저는 워라벨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회사 다니실 때? 네. 30대 초반에 당연히 워라벨이지. 네. 그래서 딱 끝났는데 부른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당연히. 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는 시간, 내 자기 개발하는 시간, 책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을 되게 철저하게 골고루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잘 살았죠. 네. 그렇게 딱 몇 년 동안 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완벽하게 워라벨을 진짜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작전 변경을 했죠.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 야근도 하고 티너님 비위도 맞추고 더 많이 하는데 나는 딱 할 만큼만 다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에서 밀리고 뭐 진급이 누락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 뒤로 후퇴하는 기분? 워라벨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오케이 일은 딱 일할 만큼 한다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데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거를 위한 활동 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시간을 보내는 일 그거를 한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언젠가 이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내려놓고 내면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통제권을 내가 다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도 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되는지 역량도 더 쌓이고 계속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일과 시간에 네. 저녁에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보다 그게 더 우선시가 됐던 기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건 워라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워라벨을 만들어 갔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워라벨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네. 네. 할머님. 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네. 주변 친구들 보면 네. 사실 워크도 제대로 안 되고 네. 라이프도 제대로 안 되는 네. 그런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좀 네. 뭔가 당장 해볼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들 없을까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정의를 다르게 내리면 돼요. 일이 있죠. 네. work. 그 다음에 life, 삶이 있죠. 네. 이게 life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 맞아요. life란 단어 자체 안에. 네. 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네. 명사는 필요 없어요.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life인데, 어떤 life면 좋을까요? life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뭐 취미생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최고는 가족 아닐까 싶어요. 사실. 네. 그리고 그 가족에서 동사를 딱 뽑아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가족끼리의 사랑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아까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이 녀석의 동사를 만들면 결국은 몰입하는 게 필요해요. 몰입을 해야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나는 거고 그걸 네. 지속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워크와 라이프는 지워버리고 워크 자리에다가 몰입을 집어넣어요. 라이프의 자리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요. 네. 몰입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우선순위는 몰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 왼종에 1년 내도록 몰입해도 지겹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 일이 사랑스럽고 더 하고 싶은 그 녀석을 빨리 찾는 게 필요하죠. 그걸 만약에 못 찾겠다고 하면 네. 그 일의 형태가 대부분은 돈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걸 잘하고 나면 돈이 되는 일이어야 돼. 그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돈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를 한 가지를 찾고 그를 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계속 사랑하고 계속 몰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질지어다. 네. 그럼 일반 사람들이 네. 몰입하는 일을 찾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럼 결국에 네. 재테크. 아, 그렇죠. 재테크를 해서 네. 통제권을 갖고 오고 네. 그 다음부터 사랑을 네. 집어넣어서 네. 워라벨을 맞춰간다. 네. 그래서 네. 사업 아니면 재테크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은 혼자서 하기가 힘들고 네. 리스크가 더 크고 더 큰 돈이 들어가는 반면 오히려 재테크가 더 안전하죠. 그래서 재테크 그리고 사랑도 계속 아름답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모님 네. 명쾌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